초신도시 육성, 탄소 중립 선도 지역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제주 사선의 완전한 해결, 중앙 지방 정부 간 협력 모델 구축과 제주의 자치분권 완성, 제주도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 병원 설치, 일과 휴식 관광을 충족한 워케이션 성지 조성, 바이오헬스 및 우주 데이터 산업 육성, 이렇게 9대 공약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일단 최대 현안 제2공항하고 예. 신항에 대해서 예. 명료하지 않은 이제 메시지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는 길이 정확히 뭔지에 대한 예. 해석이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예. 다른 지역에서 표가 깎인다. 아, 예.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예. 그 정도 고민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사실 그 도의회 경험을 보시면 저희가 떠드는 게 항상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는 당론이 없는 게 당론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게 국가 재정 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예. 제주도에 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두선, 예. 뭐 립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면 예. 이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이거 립서비스 차원이에요? 무책임한 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또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를 예.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실험적으로 비판했던데 예. 뭐 저는 영리병원, 영리학교보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니까 잘 돼서 예, 전국적으로 예.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표현을 예. 달리한다면 가는 길은 같은 것 같아요. 가는 이재명, 길은 같다. 이재명 후보나 예. 윤석열 후보나 예.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같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때는 뭐 뭐는 먼저 하고 뭐는 나중에 하고 예, 예.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너무 다른 길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 예. 생각합니다. 제주도 발전에 제주도 비전 관련해서 너무 다른 입장인 거고 예, 예. 일단 공약상으로 보면은. 예. 뭐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발주 가겠다는 이런 의지 표명이 같고요. 예. 네,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1부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제주 공약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2부에서는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다녀갔습니다. 관련해서 제주 공약들을 발표를 했는데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이재명 후보님 공약 전에 예. 분량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안철수 후보님 5대 공약도 제가 약간 여쭤보고 왔거든요. 아, 예, 예, 예. 제목만 소개해드리면 예. 아, 안철수 후보요? 예, 예, 예. 정치자 중에 또 안철수 지지자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나오면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일단 예. 발표는 된 겁니까? 예, 제목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짧게만 예,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제2공항하고 신항만은 열심히 하자.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같이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자. 예. 세 번째는 신상정 후보와 똑같이 주민투표로 자치권을 부활하자. 4.3 공약, 마지막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이 정도가 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제주 5대 공약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거의 예.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강호진 센터장께서 분량을 챙기시려는 건 아니었고 예. 예, 균형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지자님 예.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나면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9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제가 짧게 언급해드리면서 이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제로 순환 자원 혁신 도시 육성, 탄소 중립 선도 지역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중앙 지방 정부 간 협력 모델 구축과 제주의 자치분권 완성, 제주도 국가 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 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일과 휴식 관광을 충족하는 워케이션 성지 조성, 바이오헬스 및 우주 데이터 산업 육성, 이렇게 9대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공약 중에서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일단 좀 이거 이건 좀 인상적인데라거나 좀 마음에 들었던 공약이 있으시다면 하나씩 한번 꼽아 주실까요? 변호사님부터 아니 센터장님부터 이번엔 제가 예. 또 갑자기 예. 어쨌든 제주도 미래 비전 관련해서는 예. 그래도 이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예. 제주 사회를 탄소 중립 선도지 가겠다는 성질은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해서 이번 공약에는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유성일 후보도 하셨지만 예. 이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한 게 좀 있고요. 예. 에너지 같은 경우도 거의 전환해서 예. 전기라든가 수소 에너지 쪽으로 전환시켜서 사실상의 제주도를 에너지 선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좀 정리된 것 같아요.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인상적으로 보셨고요. 변호사님께서는요? 네, 저는 뭐 이게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제주 공약하고 예.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참
좋다라고 예. 했던 거는 저는 항공우주기업과 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센터. 예. 네, 그게 이제 그 우주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저는 향후 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먹거리를 찾으려면은 예. 우주 산업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예.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 이 얘기에는 귀가 좀 열렸죠. 좀 약간 반론인데 예. 우주 데이터 센터도 예. 뭐 좋긴 좋은데 저희 과거에 예. 데이터 정보 센터 유치 같은 해본 그 경험을 들다 보면 예예.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약은 공약인데 예.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어디죠? 조천읍 덕천리? 예. 덕천리에 이제 항공회에서 설치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예. 거기랑 연계해서 뭔가 공약을 내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걸 이제 봤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들여다봤다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도 좀 여쭤볼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공약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두 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일단 최대 현안 제2공항하고 예. 신항에 대해서 예. 명료하지 않은 이제 메시지 때문에 예, 예. 사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는 길 정확히 뭔지에 대한 예.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변호사님. 저는 이건 아닌데는 아닌데 예. 이게 좀 뜬금없다 싶었던 게 이제 자치분권 완성,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예. 모델 구축의 예. 세부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설치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지원을 설치하겠다는 게 예. 들어가 있어요. 아, 예. 이게 좀 뜬금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주특별행정지원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그 제주특별자치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거하고 지금 행정지원청은 그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행정지원청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인지 예. 아니면 위원회를 그냥 지원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지원청이면 정부의 외청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행안부의 외청으로 이걸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 특정 지형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청을 만드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고 예. 그게 과연 정부조직법상 가능한 것인가? 예.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다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요 내용은 좀 뜬금없는데 이런 인상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는 관광청 얘기를 관광청. 했잖아요. 예, 예. 관광청은 제주 지역이 아니라 예.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서 전체를 그거를 나오겠다? 제주에 이제 컨트롤하겠다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제2공항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자들도 이재명 후보 갔을 때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공약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호한 입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도민들의 의사를 예. 민주당 차원에서 좀 정리하지 못한 게 있지 않냐. 차라리 깔끔하게 국민의힘처럼 예. 제2공항 신속히 하자라고 예. 하면 뭐 당의 입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 보니까 예.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뭐 신속보다는 신중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가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오히려 예. 그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아, 예. 예. 호남 지역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해저 터널을 얘기했었는데 아. 그 해저 터널이 제주에 먹혀들 만한 공약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예. 호남 지역에서 반감이 다시 나올 테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줄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고요. 아, 그 호남 고속철 문제 때문에 아니, 예. 그 해저 터널 문제 때문에 제2공항도 빠졌다. 그렇죠. 아. 그 이유는 예.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예.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뭘 얘기했냐면 지금은 철도 위주로 육상 그 이동 수단과 관련된 예, 예. 그러니까 육상 이동수단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고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제2공항 문제를 그 약간 얼버무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도 봐야 되고 예. 또 제주 지역에서 이게 뭐 미래에도 한번 결정이 되면 예. 앞으로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신속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에서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 예. 다른 지역에서 표가 깎인다. 아, 예.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결국. 그렇죠. 예. 예.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고민하신 것 같진 않고요. 아, 그래요? 그냥 공약을 만들 때 보면 통상 예, 예.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은 이제 공약을 하기보다는 예. 별도의 기자회견 문답 자리에서 예. 현안 말씀 자료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2공항은 예. 쟁점이 되니까 따로 빼서 예. 공약화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근데 공약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나중에? 그래도 뭐 보면. 이제 당선되신 다음에는 예. 인수위에서는 예.
공약과 함께 지역에 와서 했던 발언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사실 발언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예. 그 정도 고민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도의회 경험을 보시면 저희가 떠드는 게 항상 민주당의 가장 큰 한계는 당론이 없는 게 당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 몰랐던 사실인데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도 좀 해석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거나 참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재호 의원을 며칠 전에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왜 제2공항 얘기가 안 나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니 본인과 이재명 후보가 사석에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이제 뭐 정부 각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또 도민사회에서도 의견도 다르니 당선되고 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의 얘기는 좀 워딩은 있었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워딩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예, 예. 그건 뭐 이핵관이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신 거고 사실은 지난번에 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예. 대통령하고 본인이 무엇을 했다. 예. 그게 이제 허위사실이냐고 문제가 됐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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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건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송재호 의원님은 신중보다는 신속하신 걸로.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제2공항 문제는 제주 도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이 있고 가장 궁금해했던 문제였는데 명확하게 좀 얘기를 안 하니까 좀 갑갑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뭐 해저터널도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만 나온 상황이었었고 해저터널은 명백하게 광역공학에 빠진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도 또 저기 당선되고 나면은 신중하게 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얘기는 검토의 뉘앙스라기보다는 예, 예.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아 이건 일단 접겠다 이런 뉘앙스로 느꼈습니다. 예. 해석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자, 뭐 겹치는 부분 말고요.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와서 이제 워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분석을 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보전기여금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이거 하겠다라는 예.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보도를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나 보죠, 양당에서?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예. 환경보전기여금은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에 오셨을 때 예.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서 예. 그 돈으로 기본소득 하겠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이번엔 그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환경보전기여금은 예. 별도의 챕터로 이제 공약이 반영이 됐고 예. 환경보전기여금을 이제 부담금 형태로 받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저지도 환경기초시설 등에 쓰겠다 이렇게 좀 공약이 약간 변동되면서 명확하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의 개념하고 환경보전기여금 이 부분을 이게 그걸 같이 가게 되면 예. 예. 재정 원칙에도 많이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는 분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서 공약에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또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별도의 추진이 되는 것인데 예. 여기서 굉장히 제가 아쉽고 사실은 이게 공격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예. 그럼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 그러면 예.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원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결국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예, 예. 제주 지역의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전국 단위로 세금을 걷어서 제주도에 나눠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거 과연 이게 고민하고 얘기한 것인지 예, 예. 굉장히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뭐 일단은 뭐 세부적인 공약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는 건 맞는데 아마 예, 민주당 예. 차원에서도 예. 구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예. 세부적인 계획들은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나.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한 예. 햇빛연금, 바람연금 약간 다른 개념인데 예. 그거는 별도로 해서 예.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예. 저는 이제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그 뭐 에너지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그렇죠. 사업에 예.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공약이 기본소득 예. 시범 도입에 걸려 있거든요. 예. 잘못 또 이해되면은 예. 기본소득 도입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 별도의 제가 알기로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은 예. 내고
받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거기 얼마를 더 붙일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적어도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 재원과 관련된 게 늘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지난 11월 달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제주에선 기본소득 시범사업하겠다. 그러면 제주도민은 찬성한다고 보고 계신 건지. 그 여기에 그게 좀 부가적인 내용이 담겼는데 기본소득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아주 선명한 그런 또 예전 그 공약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한 발 후퇴했지만은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으로 도민의 경제 기본권을 실현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거잖아요.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그 재원을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물러서기 전에 계속 발표했던 걸 보면 세금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제주도에서 거치는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한다면 지금 제주도는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나눠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국 단위에서 거둔 세금을 갖고서 제주도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국가재정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와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구두선, 뭐 립서비스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이거 립서비스 차원입니까? 뭐 무책임한 건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의 또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제주를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실험적으로 비판했던데 뭐 저는 영리병원 영리학교보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니까 잘 돼서 전국적으로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재원 확보 방안은 명확하지 않는 건 분명하니까 제가 다음 주 올 때 민주당에 물어봐서 도대체 당신들의 공약에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한번 받아서 오겠습니다. 아,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재원 확보 방안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죠. 받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공약들이 좀 분석이 더 될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원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그렇죠.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 다른 공약 관련해서 그 바이오 헬스 및 우주 데이터 산업 육성이 미래 산업으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의미를 보면 지금 제주에서 이게 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산업은 생명공학이나 의학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적인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제주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가 현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으로 이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또 이 바이오헬 산업은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작은 단위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거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에 특화된 바이오헬 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라고 저는 봐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서귀포 쪽에 헬스케어 타운 옆에 국가 생약자원관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거 연계하고 헬스케어 타운이 영리병원 때문에 시끄러운데 영리병원을 빼고 나머지 말씀하셨던 바이오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뭐 규모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R&D 수준이거든요. R&D 수준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새로운 공약은 전혀 아니고 적어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 바이오헬스 산업이 제대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주에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했던 얘기를 한번 포장해서 말만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해볼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는 좀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님 생각은 이게 좀 약간 뻥튀기 같거나 많이 뻥튀겨진 거죠. 바이오헬스 산업은 뭐 포럼도 많이 하고 해서 변호사님 걱정처럼 그 정도까지 뭐 뻥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좀 생각이 좀 극명히 다르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저는 참 이번에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항만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윤석열 후보는 신항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우리 공약에 집어 넣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과도 거의 일맥상통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그런 평가를 두 분께서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항만도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요? 이게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한 해양 문화
뭐지? 플랫폼 지원한다. 예, 이렇게 예, 했죠. 예.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국제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해양 문화 플랫폼 역할을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명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 단어를 꼭 집어넣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뺀 이유도 혹시 뭐 다른 데 있을까요?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이재명 예. 후보가 탄소 중립섬이라든가 이제 환경 수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예. 신항만은 뭐 찬반 있겠지만 결국 토목이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대규모 국책 사업이 토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약 자체의 그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신항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못 쓰고 항만 예. 인프라 확충 이런 식으로 좀 비켜간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국민의힘 비판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아마 단어를 명확하게 신항만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동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 예. 지금 제주 신항과 예. 관련된 프로젝트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럼 하겠다는 것인데 거에 덧붙여서 제주의 다른 항만들까지 포함해서 예. 인프라를 더 많이 확충해주겠다.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항만 인프라 구축의 내용이 예.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온다면 그 말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번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고 다녀가고 공약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또 대규모 개발 쪽으로 이게 컨셉을 잡은 것이 아니냐 공약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후속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좀 뺀 거 아니냐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을 이름은 예. 뭐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표현을 예. 달리한다면 가는 길은 같은 것 같아요. 가는 이재명, 길은 같다. 이재명 후보나 예. 윤석열 후보나 예. 제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같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때는 뭐는 먼저 하고 뭐는 나중에 하고 예. 예. 이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너무 다른 길,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주도 발전에 제주도 비전 관련해서 너무 다른 입장인 거고 예, 예. 일단은 공약상으로 보면은 예. 뭐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개발주 가겠다는 이런 의지 표명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공약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어쨌든 이제 지속 가능한 섬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 보려고 했던 건 있는데 예. 다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있었던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에 대한 입장을 예. 명료하게 정리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예. 스텝이 꼬인 게 아닌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참고로 그 예.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표현은 윤석열 후보의 워딩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그 워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같다고 예.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 이건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공약 같은 건 두 분 있으셨습니까? 시간 뭐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아쉽게도 1차 산업 상당히 없었거든요. 공약이 빈곤됐던 거랑. 예, 예. 또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예. 기후 위기 관련된 공약 별로 없어요. 이 부분 나중에 좀 채웠으면 좋겠고. 예. 이재명 후보는 여튼 제2공항 신항만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게 예. 유권자로 상당히 이제 혼란을 방지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저는 이제 뭐 윤석열 후보의 얘기 중에 아까 예.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예. 세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 쓰레기 걱정 처리 걱정 없는 섬 제주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예. 제주에 특화되어 있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농사 1차 산업과 관련된 공약이 없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1차 산업 관련된 공약으로 얘기한 건 농산물 해상 운송비 예. 택배비 지원이에요. 예,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 그러니까, 예. 짧게 가야 됩니다. 지금 10초 남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예. 큰 틀에서는 예. 두 공약이 차이가 별로 없다. 예, 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절대 동의 못하시는 부분이고 다음 기회에 불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그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제주 공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 이 글자로 활자화된 공약들도 해석이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